Ja, hej då.페리보트는 원래 돈을 안 받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1달러 받네요. 이렇게 돌아서 턴어라운 여기다 대겠습니다. 다시 페리보트를 타고 저 먼데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.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돌고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어느 녀석들이 카메라만 되면은 안 보이려고 그러네. 저쪽 멀리 있네. 아, 이 녀석들이. 돌고래가 있는데 어디 갔어요? 여기서. 아, 저기 있다. 저쪽에도 있고. 오 마이 갓. 저 앞에 돌고래가 있습니다. 이제 떠오른다. 반대로 건너가는 페리보트입니다. 이거 하고 똑같은 건데 저쪽은 조금 떨어져서 가네요. 제일 앞에 있는 거구나. 자, 떠나겠습니다. 여기는 꼭 2년 만에 왔네요. 재작년 여름에 왔었는데 지금은 날이 쌀랑해졌어요. 이틀 동안. 아유, 그래도 저 계집아이 또 수영하고 가는가 봐. 세상에.
저편에서 여기를 달려서 올라오다가 푹 빠졌습니다. 그래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뒤로 나가는데요, 한참 해먹어서. 이런 데서는 막 스피드 내면 안 되거든. 천천히 움직여서 빠져나가야 돼. 그래서 저 뒤로다가 일단 차를 옮겨놨어. 그래서 후륜 구덩이니까 어디를 맘 놓고 다니질 못해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륜 구덩으로 바꿔야 됩니다, 차를. 요즘에 계속해서 비가 막 퍼부어대고 하루도 안 걸르고 비가 쏟아지네요. 그래서 일기예보를 살펴서 계속 이리저리 이제 피해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, 근데 미국의 곡창지대는요, 이 앞에 보이듯이 원래 이렇게 지평선만 보이는 데가 거의 다예요. 그러니까 동부에서 시작을 하면 뭐 오하이오, 인디애나, 미시건, 일리노이, 미조리, 뭐 그 위스콘신, 캔사스, 또 위쪽으로 가면 네브라스카, 사우스다코타, 노스다코타, 그러한 모든 지역들이 뭐 이러한 광야입니다.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언덕으로 된 데가 있어서 지평선이 이렇게 굴곡으로 보이니까, 그러한 곳은 제외하고도 이렇게 사방이 아무것도 없는,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가 많다, 이러한 말씀이죠. 그래서 여기는 그 서부 영화 옛날에 보면 그 대평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곳과 똑같은 지역이에요. 여기에서 저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밭고랑이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그 독자들이 어디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고, 미국은 구획 정리를 사방 1600m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편리성을 도모를 했다,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. 그렇지만 굉장히 큰 그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그게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중장비가,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나 길게 만들어 놓고 넓게 만들어 놨죠. 한 20m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. 그리고 끝에, 왜냐면 여기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드냐면, 여기에서 쓰는 그 콤바인의 넓이는 한 30m 정도가 되는, 이렇게 그 밀을 자르고 뭐 보리 자르고 콩 자르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 여지까지 본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보통 표준적인 거, 10.2m짜리 넓이의 그러한 낫이고,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 30m 정도 되는, 그걸로 한 번에 그냥 밀고 가야 돼요. 그래도 이거 추수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, 그렇죠? 그러한 것들이 여러 대가 동원이 되어서 추수를 하고 또 경작하는 그러한 곳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농부들이 지금은 농사가 다 끝나고 이제 밭고랑을 한번 갈아 엎은 후에, 그리고 이제 휴가들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차도 안 다니는 데니까 길에서 차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.